사장님, 네. 저랑 유튜브 계약하실래요? 열심히 해보자고. 안녕하십니까, 김일두입니다. 세 번째 의뢰. 자, 오늘은 식당이에요. 남산하면 케이블카, 또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돈가스와 라면집입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예약이 꽉 차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시다가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밑에 자막 나가고 있어요.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의뢰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식당이라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의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흔적이, 효도 이런 거 다 하시려면 오늘 끈적이 제거, 기름때 제거, 거미줄 제거, 또 거미줄 밑에 창문까지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독하는 것처럼 자꾸 뒷짐을 주고 계세요. 왜냐면 이거 닦을 때 좀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요. 이렇게 뭐 테이블 위만 이렇게 대충 닦으면 안 되고. 예, 예. 요런데. 손님이 앉았을 때 배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데까지 싹다. 그 펜은 어디로 사인해드려요? 아, 뭐 요런, 아니 요런 데도 조금 깨끗이. 아, 네, 요거 이렇게 뗀 다음에 네, 그렇죠, 딱 그렇죠, 그렇죠. 요런 데 지켜보고 있어요. 형 아시는 분이야? 형이 시켰지?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원하시는 모서리도. 네. 그리고 녹화 지금 촬영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식당 잡지 마. 어, 깜짝이야. 사장님께서 원하신 또 요 보이지 않는 틈을. 네.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나 선수 때도 이런 압박감을 못 느꼈거든? 사장님 퇴근 안 하세요? 아, 나 이렇게 책상을 옮겨가면서 또 닦는 건 처음이네, 진짜. 아, 사장님 계속 보고 계세요. 편안하게 너무 지켜보시니까 더 무서운 거 있죠. 그 서재 감독님 이후에 레이저를 정말 오랜만에 받아요. 그때 이후로 여드름이 안 나. 사장님 원래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시나 봐요. 저랑 같이 일해보실 생각 없어요? 아. 가자. 다음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손수 안내까지. 여기 바깥 유리를 먼저 닦으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스티커 제거와 함께. 아,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못했어요, 이거를. 아. 썬팅지가 붙어있는 쪽이라서 이게 제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오신다 그렇게 하려고 작년 겨울에 붙인 거예요. 그렇죠. 아, 올 겨울에 붙일 거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또 붙이고 내년에 연락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러면 더우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네. 저랑 유튜브 계약하실래요? 열심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쉬고 계시죠. 방 여기 CCTV 없지? 이거 뭐 끝날 때까지 문을 안 열어드립니다. 아, 아 잠깐. 한 번에 닦으려면 안 되고 일단 한 번 하고 두 번째 더 꼼꼼히 닦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미. 아, 미안해. 여기 근데 CCTV 없지? 사장님이, 사장님 어디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10회 특집 세차 편 나갔잖아요. 그 SNS에 이렇게 홍보했던 거에 댓글이 진짜 그렇게 많이 달려본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 아니, 세신 한번 해보게, 진짜. 전문 세신사 만나서 교육받고. 사장님이 의뢰해주신 스티커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장님은 차로 얘기하면 풀옵션이에요. 네. 김일두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는 많이 긁으면 안 돼요. 살짝 해서. 아, 이거 필름이 다치지 않게. 고난이의 기술이에요. 네?
아, 그래도 잘 떨어지고 있어요. 전 오늘 가장 무서운 게 얘예요. 얘 떼고 싶다. 장난. 이것도 뗐다가 저희가 다시 붙여드리겠습니다. 김 윌두는 양념 테이프도 있어요. 양념이를. 사장님이 손님하고 나한테하고 목소리가 다르네. 돈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예요. 필름이 손상되지 않게. 휴지 아니 위에 붙인 거라서 떼기 엄청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문성이 있긴 있네요. 들으셨죠? 전문성. 어? 빨간색 자막 넣어줘. 전문성. 별 다섯 개. 아니 양면 테이프 새 거 있어요? 네 많아요. 아 이따 주시면 이것도 제가 깨끗이 다시 붙여드리고 갈게요.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그 방송 보면서도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거랑 이거는 진짜 흡사해야 돼. 그냥 뿌려서 이렇게. 아, 사장님 덕분에 광고 들어오겠어. 눌러 안 붙고 얘네가 진짜 잘 일어나. 너무 고맙게도. 가장 집에서 방문해 주시나요? 어, 그럼요. 실외기 이런 데 청소 좀 하시나요? 어디가? 실외기, 비둘기 또. 비둘기가 노즈를 풀어가지고 발을 남고 도망을 가. 그거는요, 그 동물 농장. 아 눈이 계속 오네. 와 이거 진짜 깨끗하다. 사장님 한번 오시겠어요? 저희 한 번만. 어머, 창이 없는 줄 알았어. 그쵸, 나갈 뻔했죠. 그러니까. 아 나갈 뻔했네. 네, 장난 아니죠. 괜찮네요. 아주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뚱뚱대로 가실까요? 이제? 요거 좀 제가 잘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위에와 사이드만 잘 잡아주면 밑에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자로 잰 듯한. 아. 구독? 좋아요? 하셨죠? 네. 오늘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소개도 많이 해드릴게요. 아, 소개요? 아랑개처럼. 꼬리에 꼬리를 묶는 소개. 아 여기 돈까스 라인 다 시켰어요? 아 사이가 안 좋아서. 자 다음은 어떤 거 할까요? 저기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스테이지 붙여놨는데 그쪽이 기름때가 올라오면서 아 이거요? 네 사장님이 약간 미션이 하나 끝날 때마다 저를 뭘 이렇게 주시면서 자꾸 당근과 채찌? 채찌 당근? 언어 선택이 굉장하신데요? 언어 전공했습니다. 아 무슨 언어? 프랑스어. 몽주? 몽주? 파리바게트. 저도 파리바게트. 뚜레주는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뚜레주. 주땜? 너. 이게 흘러내리는 게 좋거든요. 이봐요. 이야. 비포 애프터 프랑스로 가방 앞에 구독 좋아요. 안쪽으로. 우리가 또 안 보이는 것도 깨끗이 해야. 이렇게 하고 저희 한 번 더 닦을 거예요. 오호. 끝. 진짜 이거는 꽤 오래 갈 겁니다. 사장님께서 또 미션을 또 주셨어요. 음식 그림들 사진을 보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냥 바로 끌려서 걷다가 바로 턴.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귓속말로 종이 한마디 해주셨어요. CCTV가 밖에 설치되어 있다고. 아니 나도 딱다가 들어가겠는데 뭐. 형 우리 여기 닦고 옆집에서 먹을래? 아 저거 하자. 저거 하고 어? 아유 우리 사장님. 어,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손이 잘렸어. 사장님 나한테 지금 페이크 쓰셨는데. 이렇게 해놓을게. 이렇게. 간판이 또 생명인데.
안할 거야 한마디로? 나 공익근무 사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따봉입니다. 아 식당 너무 힘드네요. 미나미야마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저희는 돈가스랑 같이 짬뽕이랑 많이 같이. 아, 네. 네, 돈가스 짬뽕. 남산에 미나미야마 또 저희 김일두가 다녀가면서 더 깨끗해졌으니까 미나미야마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